접어가지고 아랫볼 퍼져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. 나도 이렇게 비트가 퍼져가고 고생 많이 한다. 그런데 제가 참 각설이 타령으로는 세계적으로 알아줘요. 왜 세계적으로 알아주냐? 가본 데가 두 군데가 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보면 세계적이죠. 한국에 뭐 전부가 다고. 그러니까 판소리는 대한민국에 한 400명이 합니다만은 각설이는 셋밖에 없어요, 하는 의미. 근데 만나서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, 그게 순간 포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부부간에 싸움 할 일이 없어. 왜? 아, 남녀가 웃기고 누워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? 그럼 죽일 수도 없고, 그리고 젊으면 또 새로 바꿀 수도 있는데, 50 넘으면 바꾸기도 그렇고, 이렇게도 그렇고, 그냥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. 오늘 시간이 많으면 한 2시간 둘이 있다가 여러분들 같이 있다 밥도 제가 사고 허겄는데 밥 사고 나면 내가 한 5년 버는 거 다 신세 조져버려. 하여튼 간에 내가 부르는 건 수군가를 부르게 되는데 수군가 이 산짐승도 또 전부 이 대장이 있어요. 여러분들 몰라 들었지? 개 봤죠? 개가요 제일 늙은 이 올라앉아있어요. 한번 보세요. 그놈 죽으면 다음 나이 먹은 이미 또 올라가더라고요. 내가 그걸 느낀 거예요. 동물의 왕국에서 본 것이 아니라 식지거리요. 그래서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은 수염이 이렇게 구부려져 갖고 이렇게 자치거든. 할 말 있으면 이 집만 내라. 말이 이건 조심하라. 나이 들면 말을 조심하라. 이건 열어놓고, 이거 복개토. 일본 말로 복개토. 이거 열어놓고. 근데 짐승들이 서로 상대하다 또 그러는데. 우리가 연연히 노는 노름에 상자 없이 못 누를래. 금년부터는 상자로 정할 것이 어떠하오? 그 말이 옳었네. 이게 이것이 저거 앉은 그 장두감은 언제라서 나 말이오, 당신 말이오, 나가 못할 말 없소. 자네들 내 나라를 들어보소.
맛을 짭짭 다시 묘뒤 뚱거울이 못 나온다 잘했어 재랑천은 언제 났소 나의연 새들 들어보 한나라 사람으로 흉룩에 사신 거다 진주 원전 20년 속발이 침백하야 가를 접어들려고 올라왔는데 저기 저기를 보니 또 토끼 같은 들이 보여서 놀거든요. 그러니 내가 토끼 간만 갖다 주면 수궁에 가서 하나 대신 자리 하나 밖에 있는데요. 그래 그때는 꼭 얘기하고 데리고 가려고 그래 진짜 아 그래 그분들 보니 토끼가 있었더라야 이놈이 저기 저 가족전 빼기고 원충턴중한 곳이 토토토토토토 보상을 하니요 호고 풀르는 이 첩첩산중 호랑이 듣더니만 아니 이렇게 깊은 산중에 아그 나찰님이 어디가 있어 에? 에? 아, 이거 한자고 그랬네 아, 여기서 내가 대장이니 호고 범이 내려오니 한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종이 깊은 걸로 한진생 내려온다 내 머리를 흔들어야 내 죽지려도 몸은 어숭덜숭거리라 한발이 이놈 전둥아처럼 떨이며 전둥아 같은 뒷다리 새랑 같은 단톡으로 반딧불 광고 오늘 엉덩선한 평수 쪽으로